아니 근데 워낙 이런 부부 자체가 너무 큰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. 근데 사실 두 분이선 조금 다툴 수도 있는데 밖에서는 눈치 보여서 못 싸울 거 전혀 못 하시겠어요. 못 싸워요. 밖에서는 좀 기분이 상하고 토라지더라도 그냥 말을 아끼고 집에 들어가서 또 애들이 있으니까 못 싸우고 그렇죠. 싸울 땐 둘이 이제 지하 3층에서 만나자. 어 진짜?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 안에서 대박이다. 아. 지하에 딱 내려가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잘 못 싸우더라고요. 아니 뭐 다들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싸우는 순영이 없이 그럴 일이 없겠지. 원래 싸우진 않지만 더 화목한 척하는 건 한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식당 같은 데서. 아 근데 진짜 잘하세요. 진짜로 잘하세요. 응. 뭘 행복한 척을요? 아니 정말 잘해주시더라고. 너무 자상한 남편. 우리 애기 조그만 할 때가 좋아. 조그만 할 때가 뭐 별일도 없었는데 별일 중에서 아이고 있네. 가만있어. 멀리서부터 되게 행복한가 보다. 근데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싸운다니까 좀 신기하네요. 아, 어떻게 안 싸워 인간이. 안 싸울 순 없어요. 싸우고 나면 그럼 누가 먼저 좀 이렇게 제스처를. 아 먼저 화해하는 쪽은? 신혼 초에는 거의 신랑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아 그 싸워가지고 냉정기가. 동진은 부부싸움을 해? 저희도 거의 안 싸우죠. 아예 그냥 안 싸우는 것 같은데 가끔 그냥 말싸움? 그냥 그 정도? 가끔 말 싸움이야. 뭐 이렇게 싸워야 하나? 원성을 높이거나 그런 거 없고 누가 먼저 뭐 풀어? 그냥 제가 그냥 뒤에서 꼭 끌어안죠. 그냥 제가 그냥 뒤에서 꼭 끌어안죠. 근데 안 풀린 상태에서 뒤에서 끌어안으면 별로 안 보통 이렇게 해서 뒤통수로 머리 박아버리잖아. 아니, 바로 날라오죠. 또 예상하고 또 피했다가 또 옆으로 끌어안고 그럼 또 뒤로 날라오는 것도 피했다. 아, 그럼 풀리겠다. 그냥 좀 치대요. 먼저 풀려고. 이런 스타일. 좋다. 근데 그거 푸는 것도 재밌어요. 맞아요. 아, 이렇게 푸는 것도. 어떻게 풀고 싶어요? 어떻게 풀고 싶어요? 묶여라도 봤으면 좋겠다. 뭐가 매듭이 있어요. 싸울 대상이라도 있었으면. 어.